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벗어버릴 것과 입어나갈 것 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기 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핵심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제목과 같이 벗어버릴 것을 벗어버려야 되고 또 입어나가야 될 것을 입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은 바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몇 주간을 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 그 허무하고 영적으로 죽었고 또 결국엔 우리의 욕심과 욕구를 따라 사는 이제 그러한 삶, 그게 보통 우리가 자연인의 삶입니다. 그게 뭐더뭐 어떤 면에서는 뭐 악하다는 것보다 원래 우리 출발이 그래요. 그냥 태어나면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그런 상태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세상이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고 사람 사는 모습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가던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 생명. 이게 기독교인의 출발입니다. 만약에라도 여러분 새 생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게 벗어버리고 입어나간다는 게별 의미가 없어요. 보통 일반 이 세상의 종교에서 그냥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좀더 나가면 이제 도를 닦는 종교들이 있죠. 열심히 막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심지어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극락왕생을 하던 아니면 무슨 뭐 모르겠어요. 뭐 나름의 또더 고상한 목표가 있겠지만. 기독교는 그런 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거룩하고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뭐 그 말이 뭐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뭐 악하게 살아도 되고 무슨 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룩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도를 닦고 노력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뭐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는 논리적으로 뭐가 뭐 쌀이 있어야 밥을 하는 거고, 여러분 재료가 있어야 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쌀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거룩은 우리에게 있는 재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조합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거룩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죽었다 깨어나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시작도 그렇고 마침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는 게 또한 신앙생활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벗어버리고 입어나가고 다 물론 나름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뭐 히브리서 표현에 의하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더불어 싸우는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싸움 그러한 영적인 싸움과 투쟁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우리 것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생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나오겠지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도덕적으로 잘 선한 삶을 살아라라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교로 온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벗어버릴 것과 또 입어나갈 것을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불가피해요.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응냐응냐하고 태어났어요. 여러분 태어났으면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을 먹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보호와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그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게 결국 그걸 계속 필요로 하게 만들잖아요. 가만히 놔두는 물건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은 계속해서 공급하고 또 뭐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은. 이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중생했다면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뭐 장롱에다 가만히 모셔두는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계속해서 또 필요한 게 있고 뭐 스트러글 하는 게 있고 뭐 아플 때도 있고 뭐 건강할 때도 있고 뭐 먹을 때도 있고 하면서 점점 활동을 하며 자라나는 자 그러한 게 생명체죠. 그죠? 물건이 아니니까. 자 그게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뭐 소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입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 거룩하게 되는 삶의 이제 핵심인데 오늘 말씀은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앞 전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금은 왜 그래야 하는가 어떤 이유도 있고 뭐 이론적인 근거를 좀 우리가 많이 살펴봤다면 오늘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25절부터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자, 언어 생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말을 한다는 거 인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뭐 세상 뭐 학문에서도 많이 그러죠. 인간이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기술의 집적이나 인간의 발전이나 이 언어가 없다면 사실은 이거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 면에서 이 언어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언어 생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감정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생각이나 뭐 여러분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언어로 표현하는 여러분 마음의 어떤 면에서는 반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서도 살펴봤지만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둡고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괴롭고 뭐 슬프고 힘들고 뭐 불만에 가득 차 있고 그걸 그냥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막 콧노래를 부르고 막 너무너무 막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보통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노래가 자기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의 반영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요. 우리는 또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뭐 쉬운 예로 응원을 왜 하나요? 스포츠 안에서 막 옆에서 뭐 이겨라, 화이팅 뭐 이런 거 왜 하죠? 시끄러운데 조용히 할 것이지.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힘을 얻습니다. 운동 선수들이 막 뭐 이게 힘들고 막 지치고 그냥 막 포기하고 싶고 그러다가도 막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힘이 나요, 그게. 그런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남한테도 영향을 미치고 또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는. 그래서 말은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거짓을 버리라. 하여튼 이 인류의 타락의 시작은 거짓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예, 사단이 처음에 와서 뱀으로부터 인간을 넘어뜨리는 그 주요한 뭐라 그럴까요? 도구가 바로 거짓말이었습니다. 첫 번째 말이 뭐였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황당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만드시고 뭐 마음껏 얼마든지 잘 먹으라고 다 모든 것을 은혜롭게 허락하신 분인데 그걸 확 뒤집어가지고 아무것도 뭐 몇 개를 먹지 말라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아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자, 그렇게 거짓말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묘한 거짓말로 이제 또 넘어뜨리죠. 귓속말로 하듯이 이렇게 이건 비밀인데 말이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마치 하나님이 뭐 비밀로 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자기가 특별히 인심을 써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아니 거기 싹 넘어가 버리죠. 보니까 그리고 다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수로운 나무인지라. 그렇게 해서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그 거짓말은 그때 거기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몰라요. 이 거짓의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가 뭐냐면 진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라는 사회도요, 뭐 온갖 종류의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 원래 세상이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과장도 있고요. 또 뭐 회방하는. 근데 이제 여기 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일단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이 있습니다. 속이려고 하거나 또는 뭐 어떤 면에서는 과장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뭔가 잘 보이려고 또는 손해를 보기 싫어서 뭐 이런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들이 사실은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살다가 보면 뭐 장사를 하던 무슨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던 이런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그래요. 방식이 그렇습니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수단을 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짓말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걸 상술이라고 하던 뭐 융통성이라고 하던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진실하지 못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말들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는 습관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어기시거나 그것을 변경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한 하나님, 또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진리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거기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원래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또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진실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숨겨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숨길래도. 그러니까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우리의 거짓된 의도 그러한 것들이 숨겨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고 참된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도 그러한 진실되고 참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여기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자, 의도적인 거짓의 말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남을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또는 회방하거나 비방하거나 뭐 온갖 종류의 뭐 중상 모략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거짓된 말도 있고 의도적인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욕이죠. 욕. 어느 나라나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여튼 요즘에는 뭐 미디어를 보면 그냥 욕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물론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이제 듣기는 하지만요. 하여튼 욕투성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또 뭐 영어 배운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배우는 좋은 걸 배우세요. 욕을 배우지 마시고. 욕은 습관적으로 많이 하는데 뭐 또 그래서 그걸 또 옹호하는 거예요. 아 그냥 습관이야. 뭐 나쁜 의미가 꼭 그래서 하는 말은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 바로 딱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장난이든 아니면 별 의미 없는 말이든 아니면 뭐 습관적인 거든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든 뭐 영어를 배워서 하는 거든 아무튼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합당합니다. 벗어버려야 될 나쁜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입어야 반대로 그러면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뭐 건강도 요즘에 뭐 건강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뭐 음식도 그렇고 사실 우리 생활 습관도 다 뭐예요? 많은 부분들은 오랫동안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 두 개 뭐 좋은 음식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죠, 사실은. 예. 뭐 운동 생전 안 하던 사람이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건강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이제 습관이 좋은 습관들이 들어올 때에
좋은 음식도 먹고 뭐 좋은 또 다른 건강한 습관들을 몸에 익혀나갈 때 건강해지는 거죠. 똑같아요. 영적인 삶, 또 거룩한 삶도 좋은 습관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 익히는 게 중요한데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좋은 언어를 여러분의 그 입에 사실은 조금 습관적으로 뭐 습관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나쁠 수도 있는데요.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상하게 그 일요일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이제 습관이거든요. 주일로 바꾸세요. 주일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주일 하시고 예를 들어서 또 주여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어떤 의미로 쓰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는데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의 의미를 담아서 그건 뭐니 고백이거든요. 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그래서 주님이 뭐 이걸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 정말 주인을 섬기는 분이구나. 내가 종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좋은 말의 습관, 또 좋은 말의 습관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외우는 것, 성경을 말씀을 요절 같은 걸 외우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듣는 사람에게도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귀에게도 그냥 외우는, 여러분이 스스로 외우는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이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시편 같은 데 나오지만 이제 하가라 그러는데 히브리 말로 읍조린다 뭐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는 말, 읍조린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게 물론 이제 소리를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소리를 내서 읽거나 또 소리를 내서 묵상하거나 소리를 내서 암송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될 때 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뭐 불안하고 예를 들어서 두렵고 자 그럴 때 아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비슷한 논리가 뭐냐면 그 운동 경기에서 응원하듯이 말하자면 뭐 파이팅 하면 이제 기운이 나듯이 여러분이 두려워서 마음이 불안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에게 시편 42편 같은 데 나오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보십시오. 그런 순간 그럼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런 순간 외워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느껴보세요. 예, 아무것도 아는 말씀이야 뭐 몇 장 몇 절 그러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럴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안정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 너무 중요하고요. 그 가운데 이제 모든 나쁜 말들, 의도를 가진 악한 의도를 가진 걸 다 벗어버리고 좋은 말, 선한 말, 진실된 말. 사람들에도 여기서 마찬가지. 그 소위 입 바른 소리, 좋은 소리라도 그냥 정말 마음에 전혀 안 들려, 안 담긴 요즘 식으로 뭐 영혼이 빠진 그런 말들, 그런 말들 말고요. 한마디를 해도 마음이 담긴 진실된 말. 그런 말로 위로를 하던 격려를 하던 뭐 칭찬을 하던 그래야 정말 상대방에게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덕을 끼친다 그랬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을 해줄 때 또 듣는 사람에게 참으로 그게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로서 합당한 말입니다. 입어나가야 되는 습관들이고 또 좋은 그러한 거룩한 삶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에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때로는 이제 화가 나고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먹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제 감정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그것 자체로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피할 수도 없는 일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뭐 그것 자체로 꼭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한번 붙잡히게 되어서 계속 이끌려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떻게 해요? 감정이 증폭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죄를 짓는 데까지 나가기가 쉬워요. 분이 나거나 이래서 마음이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른다 뭐 그러죠 우리가. 이제 치밀어 오르면은 이제 그게 말로 나오고 말이 근데 이제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증폭이 돼요. 점점 증폭이 돼서 그다음에 뭐 할 말 못 할 말 해서는 될 말 안 해서는 안 될 말까지도 다 나오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즉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차가 가다가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큰일 나죠, 여러분. 엔진이 좋은 차일수록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빨리 달리다가 브레이크 안 잡히면 큰 사고 납니다. 예. 그것처럼 우리가 감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제 브레이크 안 잡히면 죄를 더 심하게 짓는 이제 그러한 것이 되는데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고 또 혹시라도 우리가 만약 선을 넘어가서 죄를 졌다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그것을 빨리 풀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빨리 화해하고 빨리 화목하고 다시 돌이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 의분은 뭐냐? 이제 가끔 종종 그렇게 하죠. 가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화내면서 나는 이건 의분이라고 의로운 분노다. 글쎄,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합리화를 우리가 너무 워낙 잘하거든요. 다들 천재예요. 그런 면에서 합리화의 천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 뭐 내로남불 얘기지만 우리가 다 사실 어떤 면에서 내로남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다 괜찮고 오라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남이 하면 다 너무 뻔히 보이죠. 남이 하면. 그래서 의로운 분노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그것도 바텀 라인이 그거예요. 결국 죄를 범하는가라는 그 선을 넘어가면 그건 의로운 분노가 이미 아니에요. 어떠한 좋은 목적도 수단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게 곧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홍길동 같은 논리고요. 의적. 그게 말이 돼요, 사실은? 남 도와주기 위해서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도둑질을 한다. 이 궤변 같은 얘기잖아요. 서양식으로 보면 라빈훗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패한 뭐 것들을 다 훔쳐다가 선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럼 그 목적으로 도둑질이 합리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남 도와주겠다, 이 일로 선한 일 하겠다 해놓고 도둑질을 하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똑같아요. 아무리 뭐 의로운 그러한 뭐 분노가 되든 어떤 식으로 되든 간에 그것을 내가 범죄하는 것에 대한 그 excuse로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자, 이것도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악한 습관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라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거 바로 27절에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마귀는 자꾸 틈을 이제 엿보고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 감정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에게 너무 충실한 이제 그러한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하게 될 때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에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자, 도둑질이 나왔어요. 우리 8계명이죠. 10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도둑질이라는 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에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사실 계명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 경계선을 많이 그어놨어요. 뭐 재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물질도 내 게 있고 남의 거 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사회주의가 뭐 성경적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왜 나라도 경계라는 게 있고 개인도 자기 내 게 있고 남의 게 있고 이 경계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그게 뭐 나한테는 왜 이 사람은 많이 가지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뭐 이런 불만적인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거고 그래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뭐 돈 벌고 그렇게 해서 하십시오. 누가 뭐라 그럽니까?
근데 그 부당한 방법으로 뭐 뺏들여가지고 남의 걸. 너는 뭐 태어날 때부터 부모한테 많이 받았으니까 뭐 불공평하지 않냐. 그건 내가 좀 뺏어간다고 뭐 뭐가 그게 이렇게 문제냐. 아,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도둑질이라는 건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해진 시간 잘 지키십시오. 시간 도둑질 하지 마십시오. 화장실 간다 그러고 뭐 30분씩 쉬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다. 그거 도둑질이에요. 회사에 속한 거 도둑질 하는 거예요. 시간, 또 뭐 물건. 하여튼 이게 적용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역으로 뭐 경영을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종업원들에게 줘야 될 것 임금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모든 합당한 권리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이든, 어떤 작은 것이든지. 그게 다 도둑질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세상에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하고 또 뭐 전통이란 이름하에 뭐 등등 이제 핑계를 많이 대서 넘어가는 일들 모두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게 어떠한 일일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게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또 아니면 입장, 우리 역지사지 있죠.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으면 많은 부분은 답이 나와요. 나한테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입장,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고용주는 종업원 입장이 되어보고 종업원은 고용주 입장이 되어보고 서로 입장을 바꿔놓으면 대부분 많은 답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일을 하라. 그래서 도둑질하는 그러한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합당하게 하지 않은, 취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입어나가는 삶이고요. 30절로 가겠습니다. 아까 29절은 했으니까. 너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잠시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 외에 동화에 나오는 그 미운 오리 새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리가 원래 자기 본성을 모르고 뭐죠? 같이 살던 게? 네? 백조인가요? 아, 백조인가? 아, 아무튼 예, 오리 사이에 백조가 끼어 있었던 건가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왜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자기 본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묶여서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어느 날인가 뭐예요? 진짜 자기가 본성을 깨닫고 막 하늘을 나는 그런 날이 오는 것처럼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냥 도덕으로 여러분에게 뭐 좋은 말을 하고 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제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성도의 기독교 윤리라는 게 결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자기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냥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러한 방식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성령이 근심한다 그랬어요. 느껴보셨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근심하는 게 느껴지세요, 여러분? 저도 신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그 진짜로 뭐 음성을 듣는다, 뭐 꿈을 꾼다, 뭐 아무튼 별의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는 그런 전혀 사실 체험이 없고요. 예, 뭐 방언이든 뭐 예언이든 뭐 치유든 뭐 이런 은사가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참 신기하네 그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랬고요. 근데 이제 좀 드물지만 진짜 제가 성령이 근심하는 그 뭐 음성이 실제로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정말 마음에 그런 그 정말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책망하시거나 하는 그것을 강하게 느낄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이 탄식하고 근심한다. 로마서 같은데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아까도 이제 생명이 있다 우리 속에. 생명체는 여러분 아기는 여러분 무슨 뭐 가방에다가 넣고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큰일 나죠. 뭐 울고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꿈틀꿈틀하고 움직이고 필요가 계속해서 필요하듯이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함께 보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한탄하시고 때로는 탄식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네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냐? 네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냐? 뭐 이러한 그러한 음성을 여러분들이 뭐 음성이든 아무튼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기뻐하시지 않구나.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구나. 자, 그걸 여러분들이 좀 감을 가지시는 게 중요해요, 성도로서. 이게 하나의 윤리와 도덕과 규례로서가 아니라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이요.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정말 근심하게 하는가, 책망하시는가, 안타까워하시는가, 그러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가지고 있으셔야 그래야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아, 이건 다시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습관, 이런 것들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어떤 때 되게 싫어가지고 막 반항하고 어떻게 하다가도 그걸 굽혀서 순종하면 어때요? 희한하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자,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내라. 자, 성령 우리가 이 1장에는 말했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다 그랬어요. 보증, 보증서입니다. 물건을 사면 여러분 뭐 워런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예수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네. 자,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보증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엉뚱한 삶을 살아갈 때 탄식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게 하시고 너희의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 인치심을 받은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벗어버리는 삶, 입어나가는 삶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건 뭐 하루 이틀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가리키는 방향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 잘못된 습관들은 다 벗어버림으로 결국에는 구원의 날까지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서 살 수